1장 8절에서 14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세 가지 24시를 누려라입니다. 우리 중동부에 온 새로 온 우리 랩런트들 너무나 환영하고요. 아, 제가 듣기로 소년부에서 저를 소개할 때 뭐 곰돌이 푸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서 제 이름보다 곰돌이 푸로 알고 있지 않을까 제가 걱정을 합니다. 혹시 제 이름 아는 사람? 라루기 말고 언주지 말고 내 이름? 제 이름은 홍아람 전도사님입니다. 곰돌이 푸로 기도하지 말고 홍아람 전도사님으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막상 올라와 보니까 우리 중1 랩런트들이 대단하네요. 우리 중1 랩런트 대단한 랩런트들이 올라온 것 같아. 이제 막 올라왔는데 우리 중등부가 우리 중1 랩런트에 이렇게 어떤 공기로 가득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보통 애들이 올라온 게 아니구나. 또 우리 선생님들도 좀 긴장하셔야 되고 또 선배들도 여러분들도 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말씀 안에서 우리 다 같이 하나 돼서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먼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인도 받아가요. 왜 그러느냐?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 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밤에 혹시 시달리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엄마 아빠도 의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고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기도하냐. 여러분들의 이미 구원받은 인생이고 여러분들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완전히 보장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할 곳은 135개 대구에 있는 중학교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TCK들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옆에 중요한 TCK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해나가실 때마다 누구를 들여다가 쓰셨냐면 TCK들을 들여다 쓰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질병시대가 되어진다는 건 너무나 현장에 영적으로 빈 곳이 너무나 많아요. 이 빈 곳 두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립생활관부터 해서 학교에 가보면 비어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디어팀을 두고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결국엔 237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디냐? 비대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디어팀이 먼저 훈련과 말씀 흐름 속에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찬양 부를 수 있도록 저 팀들이 뒤에서 먼저 헌신하고 계시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우리 하나교회 주제죠. 그 땅 24예요. 후대 24, 치유 24, 237 24.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내가 왜 공부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 왜 밥 먹고 살아 숨쉬는 이유가 뭐냐? 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여기에 오늘 하루 나를 24시 드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왜 복음 듣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왔던 복음 왜 또 듣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후대와 치유와 237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중요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다른 게 응답이 아닙니다. 뭐 기도하면 이런저런 뭐 자전거 생길 수도 있어요. 다른 응답 말고요. 300지교의 3천제자 1만 성도요. 여러분들 엘리야 잘 아시죠? 엘리야가 그 어마어마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 결과 뭐였습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혼자니까 이제 나를 데려가들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데려갈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 진짜 가는 그 날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끝까지 남아있는 엘리사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로뎀나무 밑에서는 나 혼자니까 나를 데려가달라 기도했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 나와 함께 끝까지 남아있는 그 엘리사 한 명을 보면서 얼마나 당당하고 행복하게 갔겠냐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 우리 인생에 뭐가 남아야 되냐면 제자가 남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짜 응답은 다른 게 아니라 300지교의 3천제자 1만 성도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었는지, 친한 아이들끼리 안 묻고 왜 지역별로 나누었는지. 이거 하려고요. 지역별로 전도운동 하려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우리 후대들이 잘하고 있는 하나 IUTC 지혜스쿨과 서밋스쿨 두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은 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서론입니다. 우리 원단 메시지 다 들으셨죠? 오늘은 원단 메시지 갖고 조금 정리를 할 건데 제가 다 정리할 수는 없어요. 한 해 동안 계속 풀어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아셔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3단체. 3단체는 지금 전 세계를 명상, 결국에는 명상으로 해서 접신, 그리고 악령 충만으로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얼만큼 악령 충만하냐? 작곡이라는 작자도 모르는 사람이 악령 충만해서 작곡한 곡으로 전 세계를 다 휩쓰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그 여러분들이 동경하는 가수들 다 귀신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를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마음껏 듣고 있어요. 찬양도 못 부르는데 그 노래 부르고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왜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냐? 여러분들도 모르게 계속 우상 문화에 젖어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 렘넌트도 잘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두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했어요. 여러분들 불러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강론하였다고 했어요. 누가요? 부활하신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올 한 해 어떤 단어를 붙잡아야 되냐면 저 악령 충만을 꺾을 성령 충만을 이번 올 한 해 우리 올라오는 중1들 또 중2, 중3들이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는 70개 지역에 70 제자 찾는 거예요. 70 제자.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본론입니다. 저는 메시지 빠르게 해요. 좀 빨리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도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메시지를 받는 여러분들도 말씀 갖고 묵상을 하셔야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해야 할 24시 첫 번째가 나의 24시. 어디를 가든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렘넌트 7명들에게는 항상 있었어요. 문제가요. 사실 렘넌트 7명에 비하면 우리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지. 우리는 그냥 성적 가지고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걔는 당장 자기 생명을 가지고 문제가 오고 있는데. 자, 한 명만 예를 들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 문제 가운데 속에서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중요한 하나님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없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진짜 사단이 존재한다면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의 회가, 사단의 회라는 말은 뭐냐면 먹는 회 아니고 조직회예요. 조직회. 회의할 때 회. 사단이 여러분들 한 명을 공격하기 위해 특별 조직팀을 꾸려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없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눈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게 더 정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 붙잡는다면 그게 축복이지 나에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놓치고 살아간다. 세상의 쾌락 속에 살아간다.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진짜 문제가 왔다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왔을 때 이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게요. 내 자신과의 갈등이 있어요. 왜냐? 내 인생, 내 스스로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의 내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친구들에게 인기 많고 싶은데 친구랑 친해지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내 친구들은 싫어해. 내 자신과의 이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갈등이 있냐면 교회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교육자와의 갈등. 아, 나는 참 잘생긴 교육자를 원했는데 갑자기 말이 막히네. 좀 몸 좋은 사람 만나고 싶었는데 아, 나는 재밌는 선생님 만나고 싶었는데
아니면 나는 내 친구랑 같은 반 하고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준 속에서 교회와의 갈등이 시작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요.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는 더 많고요. 교회 바깥의 현장, 가정 안에서, 그리고 또 내가 있는 곳에서 너무나 갈등들이 늘 많을 수 있어요. 이거는 중요한 나를 갱신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예요. 시간표. 아이, 저 친구, 아니 메시지를 듣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정복이가 생각이 나네. 아, 이 말씀 딱 정복이가 들어야 되는데 나는 놓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계속 바꾸려고 하는 거야.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갈등들을, 친구들과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을 주는 거는 이 갱신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우리 선생님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갱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갱신하는 거. 이거는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가 갱신하는 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렘넌트가 복음으로 갱신되어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해요. 반대로 도끼 품고 갱신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도끼 품고 내가 갱신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갱신한 이 모습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요.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해? 너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 다 죽이는 거예요. 도끼 품고. 선생님이 만약 도끼 품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했다, 렘넌트들 다 죽는 거예요. 도끼 품고 우리 렘넌트들 바꾸겠다 마음 먹는 순간 렘넌트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갱신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같이 영적 싸움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말이, 복음으로 갱신된다라는 말이, 맞죠?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찾아 나가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들 삶에 위기 올 수 있습니다. 위기 올 수 있어요. 앞뒤로 움직일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가로막혔어요. 뒤에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 애굽 병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너희를 쫓아오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애굽의 병사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위기 맞아요. 하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있다, 절호의 찬스예요. 찬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시간표들이 너무 많이 올 겁니다. 당장 중2, 중3만 돼도 아, 나 고등학교, 나 성적 안 되는데 내 인생 어떡하지? 나 진짜 달라지게 돼요.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우리 걱정하잖아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교회 24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너희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게 이 교회 건물을 위해 죽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교회인 상태로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와서 예배에 실패합니까? 그냥 교회 오면 되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 건물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여러분들의 상태는 교회의 상태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에 성공하지. 그래야 빛이 임하지. 하나님의 성막을 다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더라. 내 상태가 교회의 상태가 되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교회에 그냥 와야지. 엄마가 떠 미니까 와야지. 그렇게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 교회는. 교회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떠밀려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내 상태가 그래서 늘 교회 24시여야 돼요. 늘. 이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앞으로 인도 받아가야 될 미래 캠프예요. 앞으로 시대가 영적 문제로 가득한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인정합니까? 아, 우리 이 사람은 교회에 한 30년 다녔으니까 우리 회사에 고용해야 배우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시대가 영적 문제로 가득할 거니까.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될 거니까요.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묻지마 살인. 왜 죽였는지 알아요? 나는 불행한데 저 사람도 행복해 보여서 그래서 죽였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 사람 행복해 보이니까 죽였다는 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앞으로 가득 찰 거라고요. 거기서 내가 1 더하기 1 아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1 더하기 1 아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 사람 문제 해결해 줘요? 감옥에 넣는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운명의 주인인 사단, 그 운명 속에서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고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고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니까 저 잠깐 행복해 보이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행복했을까요? 잠깐 행복해 보이는 저 사람들 보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왜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이 결론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는 또 노예 포로 속국돼요. 그런 사람들의 노예 포로 속국된다고. 여러분들도 모르게 신전 짓고 있어요.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교회가 신전이 된다고요. 기도 캠프.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몰라요. 대부분 기도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몰라요. 오히려 저한테 질문해요. 뭐 갖고 기도해야 되냐. 뭐 갖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조금 우리 기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내가 내 인생을 두고 내 현장을 두고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뭐가 남아야 되냐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한 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남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두고 기도할 때 물질이 남게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돈이 남게끔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적이 남게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가 남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리스도가 남도록, 내 현장에도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도록, 내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서 달란트 캠프예요. 왜 달란트 찾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 달란트 갖고 앞으로 시대를 치유하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 24. 여러분들은 결국엔 어디에 있냐? 현장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 가지만 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현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거지만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현장이에요. 나 혼자 있는 그 시간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장이에요. 왜요? 거기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이에요. 그거 24시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요. 내가 그걸 놓치니까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왜?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현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는데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걸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는 그 순간 뭐냐? 절대 불가능 속에 빠져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놓치는 순간 또 현장을 진짜 정확하게 바라보면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전 못해요. 근데 왜 여기 서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변화시킬 자신 없어요. 저는 여기 와서 하는 거 하나예요. 말씀 전달, 끝. 나머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여야지만이 변화되니까요. 어떻게 해요? 절대 가능해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세요.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고요. 하나님 역사해야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냐?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변화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현장 24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두고 우리 부서를 두고 2년 동안 인도해 오고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아, 나는 우리 중등부의 목자가 아니다. 그냥 양 한 마리다. 이걸 느꼈어요. 왜요? 우리 렘넌트가 시달리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렘넌트가 영적 문제를 힘들어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느꼈어요. 아, 우리 중등부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저 양 한 마리, 여러분들과 같은 양 한 마리. 양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양만 보고 따라가요. 그래서 양떼가 맨 앞에 있는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양떼 전부 다 절벽으로 떨어져요. 그게 양이에요. 나는 그냥 여러분들 한 발짝 앞에 있는 양 한 마리일 뿐이에요.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게 다 되어질 때 찾아오는 응답이 있어요. 위대해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셔야만 하는구나. 그거 알게 되어져. 이거 되어질 때. 이 눈 열릴 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되어지지. 그래야 내 옆에 있는 이 렘넌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챙겨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 한 렘넌트 좀 부족해요? 같이 챙겨서 가는 거예요. 야, 누가 렘넌트 옆에 있는 친구가 아, 나 주일날 못 가겠다. 아, 그래도 우리 가야지. 가서 예배 드려야지. 같이 챙겨서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되어질 때 원네스, 복음운동, 생명운동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교회에. 렘넌트들 잘 아시겠죠?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말씀 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또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어지고 나에게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너지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의 24의 눈을 가지고 그 현장에 정말 필요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